것은 없겠지만은요. 또 세상에 새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비는 상당히 건조했던 겨울에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곡, 가호의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 시작해 자, 봄비가 아주 예쁘게 내렸던 3월 14일 오늘 월요일이에요. 90.7MHz 여기는 경희방송에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좋은 음악과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눌 디스크자키 유영재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뭐 흥분하기도 하고 뭐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돼가지고 뭐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워낙 이 4시 때에 우리 앞선 그 디스크 자켓 우리 황순효 DJ가 길을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놔서 와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해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예쁜 길도 만들어 가고 거기에 뭐 자그마한 쉼터 벤치도 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함께 뭐 숲도 좀 이렇게 갖고 가고요. 예. 꽃들도 이제 필 때니까 예쁜 꽃, 나무들도 이렇게 심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가요석으로 이 프로그램의 팬들도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유영재 가요쇼에서도 저를 만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개미디어를 통해서도 물론 저와 함께 호흡을 나누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오로지 90.7MHz 유영재 라디오 쇼 경인방송에 뼈를 묻어야 됩니다. 뼈를 묻는 방법은 뭐 달리 없습니다. 무조건 유영재 라디오
쇼가 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라디오, 1등 라디오가 되는 일은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에요. 예, 무엇보다도 경인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4시대에서 6시 2시간을 이 좋은 귀한 공간에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4시에서 6시 그동안 우리 황 디스크 잡기와 함께 굳건하게 아주 토양도 참 좋아요. 음악도 좋고 모든 환경이 너무나 쾌적하게 가꿔주신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첫날이니까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뭐 100m 경주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긴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예쁜 호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샤포턴 907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주 많은 분들이 주시는데 아 이거 가지고 내 옛날의 인기가 아닌데 아 이거는 실망인데 진짜 유영지 정도 되면 지금 이 페이지 폭발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낯설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니까 자 샷버튼 9070 담으로 오시면 100문 다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새로운 기계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희망곡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했던 곡들 위주로 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색깔들이 초록으로 변해 있던 걸 어제쯤엔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 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맨 주변에 몇자 적어본 나의 마음을 불러볼까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 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말 주변에 몇 자 적어본 너의 마음을 불러볼까 농담이란 말 할지 몰라
4시 18분 14초에 들어드는 음악은 아주 오늘같이 예쁜 그런 비가 내렸던 날 제일 아마 좋아하는 애들은 아마 꽃일 거예요. 그 다음에 들판에 살포시 이렇게 겨울에 긴 동면을 뚫고 나온 그런 녀석들이 오늘 비가 아주 무척이나 반갑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 남자 누구야? 앞서서 너무너무 수채화 같은 DJ의 목소리 들었는데 뭐야 느끼해? 아씨 막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화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운 거보다도 매끈매끈한 거보다도 되게 거친 거를 좋아하는 야성에 강한 그런 남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연 주실 때나 뭐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호통치 그런 분들이 되게 제가 방송 30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제일 와 나중에 골수이식도 하게 주시겠다고 그분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른데도 그러한 청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그 스튜디오에 유영재 그 팬클럽 단짝에서도 예쁜 꽃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자 우리 이정옥님 그리고 우리 원주고등학교 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원주고등학교 아마 대표로 해서 제가 26회인데 우리 장승남 그 다음에 겨울 아침 창가 파주에 있는 여기 우리 나소희 대표께서도 예. 꽃들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지금 환하게 이 스튜디오에 먼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연을 좀 보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먼저 그 첫 번째로 오신 분 문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도 작은 데다가 워낙 이 모니터의 글씨가 되게 작아가지고 8920번님이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분에게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유영재라고 하는 것으로 삼행시를 줬네요. 유통기한이 없이 영원히 재기발랄하게 우리 두 손 꼭 한번 잡고 가자고. 어휴,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8679님이 보내셨네요. 유영재님 경인방송으로 오셔서 너무나 반갑다고요. 가요쇼를 들으셨던 분이군요. 예전에 그 103.5MHz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서 이상가족이 됐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람보 아빠 출석합니다. 저는 이분만 믿고 가면 되겠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주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유영재 라디오 쇼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람보 아빠 2826번으로 문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니 기대하고 방송을 들을게요. 7520번으로 왔습니다. 이 저기 853번님 문자를 제가 잠깐 봤는데 오늘이 그 사탕 주는 날이라면서요. 화이트데이. 근데 남편으로부터 사탕을 못 받았어요. 직장에서도 사탕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못 받습니다. 아니 뭐 저런 DJ가 있어. 남은 DJ가 어떡해요. 사탕 못 받아서 이러는데 오늘까 첫날부터 악담을 하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저기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요. 제가 사탕 이 번호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보통 저녁 때 식당 가면 이 누룽지 사탕 같은 거 한 봉지 이렇게 봉다리 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거는 내가 먹고 이번에게 제가 정말 아주 포장이 잘 된 사탕을 드릴 테니까 It's white today.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혹시나 사탕 말고 나는 UD의 고백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에게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톤으로 할까 아니면 사랑해요 이런 톤으로 할까 내 맘 봐도 별로 안 든다. 5891번님 센스쟁이 영재오빠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사연만 쭉쭉 좀 제가 좀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조금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8439번님이 S본부에서 라디오 하셨을 때 재밌게 들었습니다. 경인봉생에서 다시 방송할 줄 정말 몰랐네요. 앞으로 오래오래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법의 성 민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으로 승승장구하세요. 태기원의 친구 이지은 사장님. 내일 그 아마 이분이 저 생일이신가 보죠. 예. 아, 축하를 드립니다. 마법의 성 민정님. Happy birthday to tomorrow. 자, 흐린 화요일입니다. 첫 방송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1729번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잘 이렇게 실시간으로 즉흥적으로 소화를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화면 자체를 조금 글씨가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고한우의 나를 사랑하듯 비는 내리고 김경수님의 희망을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해요. 운종일우라도 눈으로 남는지 유리창에 떨어지는 구준비처럼 하루를 사는 벌레 같은 처절한 사람 그렇게 널 떠나보내고 잘 지내나요 의미 없이 웃는 날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아, 경연 방송에 있습니다. 채널 90.7MHz. 아, 휴대폰으로 방송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깔으셔서 편하게 전국 전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마법의 숲 민정이 희망한 곡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술이야. 싸이. Excuse me. 하지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중독성을 자랑하는 프로그램. 자, 유영재 라디오 쇼. 34일 월요일에만 나오고 있는 유영재 라디오 쇼 4시 3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비는 아까 기상 정보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비 치고는 상당히 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어요. 차 안에서 같이 듣던 그 딸이 하는 말이요. 월미도 네, 살다 월미고의 디스코 빵빵 DJ 목소리 같다고. 아, 미치겠다 진짜.
저는 막내 사탕을 92세 친정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린아이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2131번이십니다. 유디 반가워요. 어제 그 수리산에서 바람꽃을 찍어 왔습니다. 바람꽃이 비와 외로움을 7885번이 희망을 했습니다. 민정 친구 소개로 태교원 봉수감액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싸이 노래 잘 들었다고요. 우리 유영재 라디오쇼 가족분들 자주 이용하시고 우리 자주 뵐게요. 안쪽에 친구. 7885번으로 문자를 주신 분은요, 보는 라디오 또는 보이는 라디오 하나하고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에 뭐 철학이라고 할 거라고 하면 저는 라디오다운 라디오를 되게 그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게 없어요. 네, 정말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우선은 적어도 보여주려면은 얼굴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 얼굴에 형편이 없습니다. 원래 대부분 신은 참 얼마나 공평한지 저에게 목소리를 주었다라고 하면 얼굴까지 줬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광고 계약만 해도 지금 몇백 건이 지금 있어야 되고 해외 촬영도 있어야 되고 영화 해야죠. 드라마 해야 되지 라디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는 라디오를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기 힘들 겁니다. 네. 네, 쭉 한번 사연을 제가 봐야 되는데 원고 출신 유디 저는 진광 출신입니다. 7885번에 계십니다. 예, 원주에는 뭐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주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아까 이제 비탈이라고 얘기했는데 진광 고등학교. 진광 고등학교는 학교가 높은 이렇게 언덕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7885번으로 문자를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7885번 이분이 아 보라는 계약이 없군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보는 라디오를 하면은 출연료를 받지만은 제가 보는 라디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인방송의 여러 그 프로듀서님들이 출연료를 내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그 화면을 열어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황이 원만한 가운데서 합의를 해서 지금은 보는 라디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유영재 라디오쇼 오늘이 그 첫날이고요. 들을 음악이 자 강호달님의 노래를 청해 주신 분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5994번님이신 것 같아요. 예, 강호달님의 기다림 설레임이라고 하는 거란 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요 가수들과도 전화 데이트도 좀 하고 달님이하고는 한 달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제주에서 아나코 잘 살고 있어에 밭잎을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위둥그레진 눈빛 사이로
강화달님의 기다림 설렘이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조금 음향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경영방송이 주로 인천, 광역시, 그다음 경기도, 또 서울의 일부 지역을 이렇게 가정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휴대폰을 꺼내서 경영방송 어플을 까시면 정말 맑은 음질로 여행 가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 해외여행 이제 빵빵 틀리면 그곳에 가서 또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쪽에 갔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군요.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휴대폰 어플로 제 방송을 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뭐 이래 문자를 넣는데도 소개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잘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이 모니터 화면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결혼하고 하면은 하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정신없어요. 축하합니다. 고마워. 예. 축하해. 그러면서 제가 누구지? 제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축하를 하는 거지 진짜?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식 다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은 잔치 자리에 와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못다한 사연들은 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봄비가 와서 임현정의 사랑한 봄비처럼 이별은 거울비처럼 청한다고 하셨어요. 6244번으로 오셨네요. 신지민 씨는 처음 뵙겠습니다. 첫날이라서 보는 라디오를 기대를 하셨군요. 달달하면서 느끼한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고 앞으로 방송 기대한다고 나는 이러한 얘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곡 진짜 너무나 좋다는 말 두 번째는 목소리 좋다는 말 세 번째는 잘생겼다는 말 그런데 거의 3번은 제가 올해 제가 60이 됐거든요. 63년생 토끼인데 얼굴 잘생겼다는 말은 정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인상 좋다라고 하는 말을 1년에 가끔씩 그것도 공개방송할 때 이렇게 약간 얼굴에다가 분칠하고 났을 때 목소리보다는 생각보다 좀 담백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소리는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라디오를 지금 앞서서 예고를 드리면 이번 주 프라이데이 금요일 저희가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요일별로 코너가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만은 금요일에 혜은이 씨를 초대석 코너에 초대를 할 겁니다. 영재 라디오쇼 축하 셀러브레이션 쇼로 가수 혜은이 씨를 초대할 건데 혜은이 씨 무대에 오실 때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할 겁니다. 그럴 때 저를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날 예약을 해 주시면 제가 번호표를 미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사해서 안 본다. 무슨 번호표까지 그걸 보지 마시고요. 참마음 선언에서 3670으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유익종 노래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을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지금 아마 라디오를 켜셨던 분들은 대단히 그 낯선 음성, 때로는 좀 느끼한 오일을 듬뿍 바른 그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서 방송사건과 아니면 우리 이전에 DJ를 진행했던 우리 황순유 디스크자키가 오늘 못 나오신 건가 하는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미안해요. 저 유영재입니다. 4시 5분에서 6시 앞으로는 저와 싫으셔도 동고동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오랜만에 담비가 옵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담비 같다고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촉촉한 사랑의 담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참마음 선호원님의 메시지와 함께 신청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4시 52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부천의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해서 시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이지연 씨. 네, 반갑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 방향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부일로 전화국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도 교통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양로 도약 3거리에서 중원고 사거리까지 양방향 정체 시작되는 모습이고 중동로 수도길 사거리에서 중흥고 사거리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지한 씨였어요. 예. 저는 무척 길 줄 알았거든요. 아주 짧고 간략하게, 아주 심플하게. 제가 물론 이제 아나운서로 저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지방교통경찰 광화문에 있는 거기서 정말 교통리포터도 프로그램에서 연결한 것도 제가 해봐서 이쪽 분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지한 씨와는 앞으로 자주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9857번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방송 주파수 잘못 넣은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좋은 남자 목소리라서 깜짝 놀랐다고. 이병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거 내가 불러주면 안 될까요? 아니야, 진짜. 아무튼 가사가 어디 들었네. 가사만 있으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거 띄워줘봐, 진짜. 제가 이거 정말 잘 불러요. 가사 좀 줘보세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가사가 오는 동안에 사연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988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얼마만인가요? 이렇게 다시 라디오로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다고요. 원주고 S4 가요쇼에서도 방송을 들었다고 했고요. 박혜경의 레몬 트리를 청해 주셨는데, 예, 예. 뭐 이렇게 가사 검색하는데 오래 걸려, 이렇게. 아이, 참, 갑갑하네. 시간 지금 얼마 없는데, 이렇게. 56번에는 음악이 나가야 되는데. 아, 이 가사구나. 첫음이 당당. 당신이 얼마나 내 손.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내게 당신이 얼마나 내 소중한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거 나 까먹었네. 알겠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안 말려 나를 아무도 박수를 치든지 좀 말려주세요. 나 좀 나 계속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끝까지 가잖아 지금. 미안해요 9857님. 내일 정말 웅이 오빠의 버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웅이 오빠 버전으로 제가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을 좀 많이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2415번으로 주신 분은 원고 넘기는 목소리 너무나 오랜만에 듣습니다. 모처럼 영재 DJ의 라디오 생방 실감이 납니다. 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해달라고요. 오, 나 고백받았다. 와, 사랑해 주세요. You love me? I love you?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경륜방송 음악중심 감성 채널 라디오 유영재 라디오쇼 아름다운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고맙습니다. 4시 46분 33초에 왔던 문제입니다. 예. 몇 년 전에 백영규 시간 때려서 반가워요. 영재님 화이팅입니다. 오하나 58로 주셨는데 영경이 여기 인천이 그 지역구죠. 예, 인천 지역구입니다. 근데 제가 뭐 영경이 제 방송을 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 참 인천 토박이라서 너무 많이 해드셨어요. 아, 영경 미안해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조촐하게 우리 인천 연안부대에서 술 한잔하면서 음악 얘기 좀 합시다. 준비한 곡 럼블피치. 자, 이게 잘 안 와. 예감 좋네. 가사가 좋다. 오늘하고 맞네. 5시에 올게요. 너를 만나는